기분 업데이 예! 안녕하세요. 술 먹 기분 업데이입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깨서 그래요. 되게 방송을 건성건성으로 하시네요. 그래? 방송을 건성건성. 건성의 뜻은? 대충대충. 아, 지성이에요, 건성이에요. 오! 예! 이름표 쳐할게요. 잠시 이름표 쳐고 가실게요. 네, 형, 당신의 이상해요. 이름은? 형 이상해, 형 이상해요. 아, 저 원래 이상해요. 나 안 한다. 맞죠? 아, 하기 싫다고 안 한다고 하는 안 한다는 게 인성. 왜 하기 싫다고 하는 거지? 네가 하기 싫다 하셨잖아요. 난 하기 싫다 한 적 없어. 아. 거짓말, 거짓 방송까지 보셨죠 방금? 이거 다 찍혔어요. 아, 형 이상해. 진영이 형의 그 뭐냐 입은 저 고어거든요 입은에. 네, 그래서 고어가 그, 뭐예요? 네? 고어가 뭐예요? 그 이제 운동할 때 코 약간 이런. 아, 이야, 네. 정신 나서 그런지. 역시 정신 나서. 막상 들어있지. 그 바도라는 신호에요. 이거는 원필 씨가 할게요. 네, 그래요. 네, 리더 형 잠시 쉬세요.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피로연하게 파도가 만날 때까지 있어달라는 애절함을. 일단은 원필형의 그 후렴, 마지막 후렴 들어갈 때 애드립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의 그 화음 나중에 방금 그 말이에요. 방금 애드립을 할 때 3절 후렴 들어갈 때 자, 5, 6, 7, 8 So stay with me. 노래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요. Stay인데 Stay를 두 번 하셨네요. 예. 나한테 왜 그래? 미안해요, 형. 형 정말 적합했어요. 왜 적합했어? 잘생겼잖아요. 생긴 거부터가 일단 리더여가지고. 예. 맞아요. 제일 잘생겨서 이 얼굴, 이 얼굴이 있으면 사실 리더상인 거죠. 예. 난 간다. 네, 가세요. 바지리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야. 장난이고요. 바지리더 아니고 진짜로 진짜 바지리더예요. 네. 진짜 바지예요. 네, 맞아요. 팬츠.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번 업데이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 제가 곡을 안 쓰는데 이제 형들은 되게 곡을 잘 쓰잖아요. 잘 써서 이제 형들이 쓴 곡 아니에요. 곡 속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리더다 보니까? 네, 그것도 모르고 어쨌든 막 리더라고 하니까 이제 물어보시니까 저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사명감이 생겨서 잘 소개해야 될 것 같으니까 형들 곡이니까 그래서 약간 요새는 그런 걸 좀 외우고 있어요. 저 아우트로라고 인스트인데 악기만 나오는 그런 예, 보컬 없는 노래인데 아 보컬 있구나 있긴 있어요. 예. 어쨌든 되게 재밌어요. 예, 정말 엉덩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무슨 노래가 있죠?
파도? 파도가 끝나는 곡까지. 파도가 끝나는 곡까지는 어떤 곡이죠? 원필 씨?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평소에 향해 파도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어달라는 같이 있어달라? 네. 같이 있어달라. 예스 예스 예스.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쇼 챔피언에서 네. 준비한 미션이 있대요. 어허. 그것이 바로 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세 가지는 이라는 것인데 저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드럼 또 뭐가 있을까요? 저 컴퓨터. 컴퓨터. 그다음 그리고 우리 형들이지. 진짜네. 때려 뗄 수 없이. 그러면 저는 데이식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사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 데이식스라는 사람들이 그 사실 밴드가 주는 음악적인 좋네요. 좋네. 데이식스 데이식스 좋고요. 그리고 마이드 이분들 당연히 들려야 될 수 없죠. 네.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 음식? 먹을 것. 역시 먹는 거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맛있는 거 없이는 못 살아가요. 이렇게 있으니까 정신 돌리네요. 네. 조금 올릴까? 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네. 아니! 저것은 받칠 때 아니야! 동네. 됐네. 동원. 조금만요. 그러니까 원필 씨의 때려야 뗄 수 없는 세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 때려야 뗄 수 없는 세 가지. 예. 첫 번째 나도 데이식스. 너도 있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첫 번째 데이식스. 너 데이식스 아니야? 맞아. 첫 번째 데이식스. 두 번째 마이데이. 세 번째 목이니. 이렇게 셀프 캠을 했는데 네. 여러분 어떻게 재밌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누구였어요? 자, 지금까지 이분 오브 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이분 오브 데이 셀프 캠이었습니다. 예스. 사실 저희가 이제 마이데이 분들께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마이데이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화이팅하고 건강하고 행복합시다. 화이팅!